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프로비던스의 했죠. 이펙터들을 다뤄봤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매사북의 이펙터를 다뤘고요. 다시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를 만나게 됐습니다. 최근에 약간 추억의 페달들을 좀 하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네. 브랜드 물론 이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즘에 이 뭐랄까 신예들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신예들이 튀어나와서 약간 주춤했던 느낌이 있었다면 프로비던스도 그렇고 매사부기도 그렇고 전통의 강호들이 다시 한번 네. 이 타석 혹은 이 링에 등판을 네. 했습니다. 오늘 다뤄볼 프로비던스 이펙터는 페이지 포스 PHF1이라는 페달입니다. 페이지 포스는 페이지 시프트의 속도 제어와 출력 레벨 컨트롤을 제공을 합니다. 스피드와 레벨 로브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모듈레이션 사운드부터 거친 페이지 사운드까지 만들 수 있고요. 미디 시프트의 사용으로 중음역을 강조한 단단한 페이지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던스의 바이탈라이저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독특하고 유니크한 페이지 사운드를 만들게 해줍니다. 바이탈라이저 회로는 이펙트가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작동하여 페이지 포스 페달 후에 연결된 프로세스에 이상적인 신호를 전달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반적인 후기 프로비던스 이펙터 디자인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고요. 멋진 청록색 옷을 입고 있는 외관을 먼저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와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스피드, 위상 변화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미드 시프트, 중음역을 강조한 단단한 페이저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사운드를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뭐 컬러 자체가 이미 그 보스 거를 뭔가 느낌이 있어요. 오마주했다라는 그 약간 신호를 주고 있는 느낌이 있죠. 뭐 궁금하네요. 네. 자. 냠냠되는 네. 냠냠되는 사운드가 잘 연출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클린 사운드에 비해서 밟았을 때 약간 볼륨이 떨어지는 네, 느낌을 맞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 로그를 좀 더 높이고요. 스피드를 좀 줄여서 좀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착각일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 모든 시그널, 드라이 시그널 전체에다가 이 웨 시그널이 묻는다는 느낌이라기보단 드라이 시그널 테일, 끝부분에 약간 페이징이 되면서 약간 좀 더 자연스럽고 뭐랄까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냠냠이라고 그랬는데 들으니까 계속 냠냠냠이 확실한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확실히 프로비던스 좀 더 많이 좀 빈티지한 거를 많이 좀 시도하는 것 같고 일단은 쳤을 때 이제 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좀 오래된 빈티지 페달을 쳤을 때 무슨 느낌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볼륨은 좀 작은 것 같은데 네네. 귀는 편안하고 근데 레인지는 좀 넓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사운드인 것 같고 한번 네. 올려볼까요? 가운데 예, 미드 시프트를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확 단단해지네 네. 소리가.
아까랑 갑자기 질감이 확 달라졌네요. 만약 내리면요? 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렇죠. 되게 따뜻해졌어요. 첫 어택선 자체가 그러니까 올렸을 땐 딱 이렇게 직각처럼 치고 나간다면 지금 약간 이렇게 요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네, 올려볼게요. 단단하죠. 시계즈 구간이 명관이다. 진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은총 씨가 처음에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뭐랄까 이 모던과 빈티지 이 사운드에서 이 좌표를 찍어보자면 빈티지 쪽에 좀 더 가까운 페달이에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굉장히 뭐랄까 유니크하다고 하는 걸 넘어서서 괴랄할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는 다재다능한 페이지에 비해서는 다소 심심하다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페이지 사운드를 가장 잘 포착해서 그 부분을 딱 띄어다가 페달에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멋진 페달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약간 오버해서 스피드를 좀 많이 줘볼게요. 이 정도까지만. 네. 시계즈 걸려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뭐랄까요? 저는 페이지 페달 저희가 이제 리뷰도 많이 해봤고 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다뤄봤지만은 제가 딱 생각하는 그 페이지다라고 저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이 미안한 얘기지만 MXR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살짝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아쉬운 부분까지도 잘 채워주는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멋진 페달이네요. 네, 확실히 그 프로비던스가 가지는 이 장점들이 잘 표현이 됐고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비던스 이 제작자가 확실히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철학은 확실히 좀 더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확실히 연주자들한테 봤을 때 좀 그때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확실히 거기에 대한 감동이 확실히 맞습니다. 은총 씨 먼저 페이지 포스 PHF1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과거를 다시 읽는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정말 그 계속 늘 말하고 있지만 이 그 예전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지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보통 어설프게 따라해서 우리가 막 그 이제 소개글도 있다가 그렇구나 해서 들어오는데 뭐야? 이런 그렇죠. 경우도 동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말도 많은데 이 역시 프로비던스 이 장인 정신이 좀 많이 보여지는 페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훌륭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멋있으니까. 맞아요.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전 명반의 리마스터 버전의 이 음반을 듣는 듯한 감동이 있고요. 이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봤던 굉장히 다양한 화려한 페이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어떤 연주자라도 페이지 사운드를 사랑하는 연주자들한테는 큰 만족을 줄 페달임은 네. 분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확실히 잘 만드네요. 참 오늘도 리뷰하면서 느끼는데 뭐 저희가 앞으로 이펙터를 막 까고 점수를 낚여주는 이펙터가 만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저희가 벌써 3년 가까이 됐죠. 가까이 네네, 됐잖아요. 네네. 정말 극초반 이후에는 그런 페달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워낙 또 가격대가 높은 이펙터들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됐다. 그 와중에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비던스를 다시 한번 만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프로비던스의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